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주인이 없는 그 자리에서 손님 둘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재윤경 의원님하고 저하고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알차게 한번 방송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시작하시죠, 의원님. 네. 오늘 그 네. 보니까 공사 다 망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네네네네. 네, 이런저런 그 일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녁 때또 이렇게 생방송으로도 특별 방송 편성하셔가지고 막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정치권도 그 하루가 다르게 또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경제도 막급 등락을 막 거듭하고 있어서, 좀 나라 안팎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사타파 총수님께서도 바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비워서 저희 둘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 부동산 시장도 지난 한주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좋겠느냐 이래서 어제 보니까 뭐 채권 시장이 좀 난리가 나서 정부하고 또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투입하는 긴급 수혈을 하는 일들이 맞아요. 예 있었죠. 그래서 어느 그뭘 언론사의 제목을 보니까 그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금리 발작이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이 국고채 금리가 그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금리 발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랑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그 한문도 교수님의 그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교수님 그 예, 예 부동산 상황 말씀드릴까요? 네. 피디님 자료 좀 올려주겠어요? 우리 한주 동안 어떤 변화들이 특별히 뭐 상황은 없고요.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매물이 또더 늘어났습니다. 총매물이. 그리고 이 아파트의 매매 물량은 조금 줄었다, 뭐 늘었다 하는데요. 뭐 6만 5천 개에서 6만 1천 개, 그러니까 뭐 5%, 1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량들이 전세로 갔다가 다시 매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소유주분들께서 지금 힘든 분들이 이게 전세도 안 나오고 매매도 안 나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늘어난다는 건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아, 왜 매물이 점점 늘어날까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 우리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 옛날에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네. 혜택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4년 임대 하신 분들을 이제 말소하는 걸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전 정권에서.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4년 임대는 없애겠다.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없앴는데 그분들이 이제 1년마다 만기가 끝나는 분들이 나오는 물량들이 막한해만 개, 2만 개, 3만 개 이래요. 그게 이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많아가지고 팔리는데 선택을 받기가 힘든데 임대사업자분들 매물가에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만료가 딱 되고 나면 1년 안에 처리를 못하면 양도세가 또준 거예요. 네. 그게 그분들은 어떤 수라도 팔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세금 맞는 만큼 싸게 팔수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이 또 하방 압력이 더 강할 거라고 뭐 네.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서울 말고 이제 경기도입니다. 밑에 파란 선은 다세대 연립이에요. 네. 다세대 연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워낙 가격대가 좀 중저가다 보니까 실수요 서민들이 찾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수요가 다 꺾였고 아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뭐 영끌할 때그뭐 광란의 거래량을 그러니까요. 나타냈는데 그때가 한 달에 3만 개거든요. 저게 한 네. 달 수치예요. 네. 3만 4천 개인데 지금 보시면 2천대예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4분의 1. 거의 수요가 사라진 거죠. 근데 물건은 12만 개입니다. 그러면 11만 개의 물건들이 지금 팔려고 서로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정부에서 근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풀었어요. 풀었다는 얘기 뭐냐면 조금 숨통을 트이는데 그게 집값 떠받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다음 날
발표한 다음 날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 효과가 죽었고 네. 또 10월 14일 날 우리 한은이 또 금리를 0.5 정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푼 거는 의미가 좀 없다고 보여지고 또 다음 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맨 위에 써놨어요. 이게 서울에 아파트 245건 거래된 전체 양이에요. 지금 9월 달에 네, 네. 얼마 안 됐죠? 네. 정말 적죠? 네. 근데 보시면 저기 잘 안 보실 텐데 색깔이 빨간 게 하락된 거래고요. 파란 게 상승된 거래인데 그걸 정리한 게 위에 쓴 글자예요. 보시면 245건 중에 130개는 완전히 하락이고요. 상승이 73개예요. 네. 다시 확대를 줄여주시겠어요? 더 줄여주시겠어요? 그러면 맨 위에 줄 보시면 상승이 73개나 돼요. 그러면 상승이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245개 중에 73개는 상승이다. 와, 그런데 맨 뒤쪽 보시면 70개 중에 반이 넘는 30반 정도 되는 37개가 다 면적이 15제곱, 20제곱 이런 완전 거예요. 소형. 예. 젊은이들이 네. 요새 대출을 좀 확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임대료 내느니 아 됐다 그냥 내가 대출 받아서 그냥 편하게 내 마음 소유 욕을 좀 충족하는 그러니까 영끌인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사도 되는데 네. 하도 그동안 시달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15제곱 20제곱 진짜 필히 뭐 직장 다녀야 돼서 집안에서 올라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산 게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뭐 60, 80제곱 넘어가지고 그 거래량은 지금 30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40개는 또 보합이에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170개, 180개가 하락이나 옛날 값인데 올라간 거는 큰 거, 평소 올라간 거 3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서초구라든지 특별한 지역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별한 희소성 있는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하락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조정지역 대상 해제 때문에 조금 버티거든요, 주인들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0월 14일. 한은이 금리를 딱 올리면 한 열흘 보름 남았죠. 올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11월 1일이 또 미국 금리 인상이에요. 네. 보름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가을에 네, 네. 정말 무서운 시장이 올 수 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장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소득 구간을 해놨잖아요. 보시면 6천만 원 이하가 한 70% 됩니다. 우리 서울이에요. 네네. 재작년 소득 분포인데 이걸 잘 안 보이더라고. 제가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찾아냈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제가 이제 작성한 건데 보시면 6천만 원 이하가 7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6천만 원 이하의 그 연봉이 6천이면 월 수령액은요. 한 400 얼마 되겠죠? 아시네요. 네. 400, 한 7, 80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세 대출 서울 아파트 보통 2, 3억씩 있다 그러면 지금 4%니까 막 120, 130 되면 네. 생활이 안 돼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주택가격이 완전히 거품이 꼈다는 네, 네. 게 증명이 되잖아요. 저분들이 70% 분들이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대출 지금 받아서 갈 수도 없어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세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자, 그래서 역전세는 이미 아실 거고 넘어가 주시고 그러니까 역전세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배운 저 노란색을 보시면 임차인이 돈을 안 주면은 일단 자기가 돈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법에 하고 나서 나가든지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집값이 저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좀 살아달라 그냥 미안하다 네. 막 이러다가 임차인 입장에서 아 나는 이자 더 내고 못 살겠다. 금리 올라서 난 나가겠다. 그러면 주인들이 놀래가지고 답을 찾다가 요새 역전세에 대한 그 전세 퇴거자금 대출 제도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거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전세 입자를 내보내면 들어가라 이거예요. 옛날엔 그거를 안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네. 실력자가 아니고 자꾸 뭐 대출하고 이러면 시장이 왜곡되니까 그러면 그 대출을 받을 자격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네가 들어가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살고 있는 집인 사람. 네, 네, 네. 너무 일이 커지니까 네.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2금융권으로 가요. 2금융권 가면 최하가 10이고 보통 13%. 너무 이자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게 뭐냐. 그럼 그 차액은 전세 지금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는 분이 만약에 시세가 4억인데 한 3억으로 내려갔다면 1억이 생기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가 빌려서 갚으면 이자를 13%를 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조금 사정을 해서 아 제가 그 올라간 그 부담되는 액수를 내가 돈을 내드릴게요. 월세식으로. 네.
그러면 임차인이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역월세라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보증금 차익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한테 역으로 지급한다. 다음 장이요. 끝났네요. 너무 전세태그자금이 이렇게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이제 정리해드린 걸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제 본격적 하락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한 6개월, 1년 후행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식시장 지금 어때요? 폭락했잖아요. 그쵸, 선행하죠. 부동산 시장 네. 폭락했나요? 아직 안 했죠. 아직은 예. 예, 이제 일부 지역들만 네. 조금 내려갔지 전반적으로는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음 올 가을부터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유주택자분들은 재산 관리 잘하시고 만약에 지금 손해 안 보셨다 그러면 빨리 파시는 게 좋고 지금이라도 그러면 또 무주택자 임차인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지금 최고입니다. 기다리셨다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사잖아요. 15제곱, 20제곱을 상승 중에 반을 그 친구들이 사잖아요. 젊은이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제분들이나 또 친구분들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지금 사지 마라. 좀 더 내려가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20에서 30%는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 돈이 버는 돈이 되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좀 참으시고 미국 금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올라갈 게 기다리셨다가 시장에 접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는 이제 사실 그 금융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잖아요. 많죠. 네, 결국은 이제 금융시장의 붕괴가 오거나 네. 혹은 금융시장의 그 공포 매도 분위기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 폭락하고 같이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맥을 그 같이 하게 돼 있는데. 네, 네.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조정을 겪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일시적으로 그 외환위기 당시에 좀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렇죠. 예, 네. 그 금세 또 이렇게 사실 완전히 큰 폭의 조정은 없었고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2008년에 또 그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네. 그때는 좀 내려갔는데 조금 내려갔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외국 네, 그때 규제를 또그 예, 펌핑했죠. 그때 이명박 정부도 규제를 또 풀어버렸고, 네. 그때 뭐 종부세를 완화시킨다든가 아니면 LTV DTI 네. 규제 다뭐 완화시킨다든가 해서 조금 완화시켰다가 박근혜 정부 때 아예 정부가 대놓고 빚 내서 집 사라 예, 이런. 예. 아 그거죠. 이거 네.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데요. 네.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IMF가 이미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한국 IMF 겪었었고.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네네. 한국 경제가 막 살아날 때도 아니고 집값하고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IMF 입장에서 그 대출을 막 더 늘리거나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하다고 느꼈던 그렇죠. 거죠. 그때도 심각했었죠. 대출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장을 내보냈어요. 네네네. 내보냈는데 그 최경환 최노무 씨 부총리 이 양반이 뭐 두동해 많다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또 압력을 받았는지 어떻게든 올리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부동산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들이 네. 그 막 이상한 분위기를 넣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건축이 살아야 된다는 명분을 멋있게 던지니까 그럴듯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마음을 사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간신 같은 사람들은 그 가신들이었죠. 네, 네, 경제부총리 이런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올리려고 하니까 IMF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얘기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그때 기억나시지만 몇백억짜리 제트기 몇백억인가 몇천억짜리 제트기 뭐 F-35인가 네. 그 미국 가가지고 사줬잖아요. 아, 가서 예. 악수하고 막 그 미국 MB. 제트기 벌. 네. MB 때. 네. 그게 이제 뒷얘기로 네네. 그거 사줘가지고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왜냐하면 그 IMF라는 구조가 미국 그 주주니까 의원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이사진들의 50% 이상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미국이 주도적인 건데 IMF가.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하면은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IMF가 그 뒤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계부채 늘은 거죠. 그래서 늘으니까 네. 1년인가 1년만 있다가 제 기억에 제가 살아오면서 합동부처. 그러니까 부처가 기재부나 국토부가 아니고 금융위도 아니고 합동부처, 네.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갑자기 네. 나온 거예요. 빚내서 집사라 그러더니 네. 갑자기 불안하니까 자기들도. 네.
그래가지고 다시 줄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쇼를 했죠. 그래서 네. 근데 이미 그때는 불탔죠. 불타가지고 뭐 하여간 빚내서 집사라는 국민들한테 결국은 독으로 돌아온다. 네. 이걸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네. 언젠가는 이제 하락할 거다. 특히 이제 2008년에 그 2008년 대기 이전에 참여정부 때부터 가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그냥 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니까 있죠. 그때 당시 아마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이 중부지방의 땅 그 보상금 풀린 돈이 다시 수도권에 뭐 투자되고 뭐 맞아요. 이러면서 이게 투기 자금이 막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도 굉장히 참여정부가 그로 인해서 평가를 굉장히 좀 박하게 받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에 금융규제를 여러 형태로 도입하면서 참여정부 그럼요.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그 집값을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 정책적 성과를 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기는이 아니라요. 네. 제가 좀 그건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는 경제 성장률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다가 이게 좀 심한 수위를 넘어섰다라는 보고서가 등장을 하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아 이제는 집값을 더 안 잡으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계 부채가 위험하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걸 아셔가지고 그때 이제 DTI하고 이런 그렇죠. 고정 대출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 덕분에 글로벌이 터졌는데 그렇죠. 우리는 방어막이 됐죠. 방어가 충분히 되게 네. 미리 준비된 거예요. 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해놔서 들 저거 내려간 건데 중요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원래 부동산 정책은 제일 빨라야 6개월이고 늦으면 1년 뒤에 시장이 나타나요. 네. 근데 기억하시면 딱 관두시고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 9개월 동안요. 효과들이 다 먹혀가지고 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게. 네네네.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글로벌이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꺾어놨는데 글로벌이 터져서 더 꺾어졌다. 그래서 이명박이 명분이 생겼죠. 노무현 대통령이 잡아가지고 내려가는 건데 MB가 갑자기 올릴 수가 없는데 글로벌이 터진 바람에 가중되니까 그 명분으로 이제 다 풀어줬죠. 그것도 웃기는 게 다 풀어주다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전세대출 있잖아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은데 MB가 처음에 1억을 대출을 전세대출을 늘렸어요. 늘렸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네. 근데 이제 집값이 그래도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설사나 이런 데서 좀 올려라 전세대출을. 그러면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러니까 2억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 전세대출. 그 당시 집값 3억밖에 안 했어요. 네. 2억 5천 3억. 올리고 나니까 갑자기 강남에 막 들썩들썩 시작하는 거예요. 집값이. 놀래가지고요. 6개월 있다 다시 걷어들였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전세대출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올라가는데 직격탄이라는 걸 이명박 대통령은 아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좀 계시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좀 미안했는지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뇌피셜인데 미안했는지 아 주택가격은 잡아야겠구나 이래가지고 보금자리를 확 더 늘렸죠.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MB정부가 네. 그 보금자리 늘린 건. 지금 정부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시 좀 잘해. 그러니까 노무현 평가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하려는 데가 아니다라고 제가 의원님한테 반박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히 아니, 잘 잡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네. 가격 상승은 역으로 얘기하면 당시 경제 성장률이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네, 뭐 보상금도 풀렸지만 그런 게 이제 투기자금으로 형성이 돼서 네,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그때 당시에는 거의 4% 5%씩 성장을 했었잖아요. 경제가.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를 올려도 집값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금리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네. 이제 IMF 때 굉장히 높은 초고금리를 경험하다가 예. 이제 점차 그 금리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었고 예, 경제 맞아요. 성장률은 좀 양호했고 지금보다 양호한 정도가 아니죠. 그때는 굉장히 그쵸, 좋은 편이었죠. 그때는 경기가 아주 있었어요. 좋았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이라는 그룹도 글로벌 기업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타임
그 스퀘어의 광고가 맞아요. 불가능했던 기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정도 가격 상승 폭이 그렇게 그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금융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했던 것이 했죠. 사실이고요. 빨리 시도를 했죠. 예. 근데 제가 지금도 그때 그 뉴스들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이제 조선일보나 뭐 몇 그 약간 보수적인 매체들이 네. 그 DTI나 LTV 규제를 가지고 부동산 비판했죠. 시장도 빨갱이 시장으로 간다. 비판했죠. 네, 사회주의적이다. 네. 왜 시장 경제에 그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런 그렇죠.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일부 보수 매체가 주도하고 경제 매체가 같이 이렇게 그 가세하고 네, 예 선동하니까 그때 진보 매체들도 약간 그 금융 규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편을 들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도 이해가 모자르니까. 예, 그때 제가 그 한겨레 신문에 짧은 칼럼을 저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금융 규제는 안전핀이다. 당연하죠. 예, 부동산 당연하죠. 시장의 안전핀인데 그리고 그 안전핀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실제로 국민들의 그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런데 그렇죠. 그 자체를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대 심리가 마치 시장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인 것처럼 대박 심리가 뭐 당연한 것처럼 몰아갔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때 막 그 기사 제목이 강남에서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걸 가로막는 사회주의 정부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기사도 잘 뽑았죠. 네. 그러니까 작가를 해야 되는데 기자를 할까? 그러니까 DTI가 이제 네. 그 소득 대비 그 부채 상환 비율이니까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강남에서 빚을 많이 내서 집을 못 산다. 이걸 막 네. 언론에서 그 비판을 거죠.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야 이건 너무 비상식이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예. 많이 안 발달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잘 몰라서 네. 속았죠. 네. 그러다 일부 이제 그 이게 마이너 경제연구소에서 폭락론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해서 나중에 떴죠. 나중에 떴는데 그게 이제 2008년에 그 맞아 떨어지면서 그 예언처럼 돼서 이렇게 떴는데 그 뒤에 살짝 조정받고 다시 이게 폭락이 안 되니까 그 뒤로 이제 그 폭락을 얘기했던 그 경제 그 이렇게 연구소 해서 굉장히 큰 이후에 후폭풍에 시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김광수 선대 연구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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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물론 뭐 저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폭락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폭락론을 이렇게 예견하듯이 하는 것은 어찌 됐던 이제 그게 선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게 폭락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요. 예, 예.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좀 봤었는데, 나중에 하여튼 살짝 조정받고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풍을 맞게 그렇죠. 됐죠. 예. 그때 그 말 믿고 나는 부동산 사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밀었었는데, 내가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부터 많이 이후에.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설명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선대인 그분이 이제 유명해졌었고, 네. 저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11년도에 제가 책을 썼어요. 쓸 때 그 11년이 벌써 한 11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제가 또 10년 동안 더 공부를 했는데 네, 네. 그때만 해도 이 금리의 그 효과를 좀 지금처럼 100이라 그러면 한 50개 제가 인정을 못하고 네. 나머지 경제 여건을 좀 따졌어요. 네. 쉽게 말하면 금리가 높아도 네. 돈을 많이 벌면 올라간다. 네. 근데 그 당시 2010년도에 제가 조사를 하니까 네. 돈들이 막 잘 벌었잖아요. 6, 7, 8, 9, 10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약간 정체가 되는 거예요. 네. 되면서 이거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집값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주택가격이 그때 싼 게 아니더라고요. 10년도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쌌죠. 네. 15년도하고 그 인구 구조 변화를 보니까 2015년도 그때가 조정을 받았어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해졌어요. 네. 그래 맞습니다. 15년도까지 네. 조정을 받고 17, 18 정도 되면 인구가 다시 늘면서 소득이 되면서 그래서 2013, 14, 15는
많이 내려갈 거고 버블이 조정이 되고 나서 2, 3년 뒤 그러니까 저는 한 2018, 19년 그때부터 집값이 조정을 찾아갈 거다. 좀 다시 상승할 거다. 왜? 체력을 갖춰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저는 책을 썼어요. 네. 책을 썼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만 조명하다가 제가 거기 경제 팩트를 많이 넣었거든요. 네. 우리 말씀 나는 한계기어 한계차주고 다 네. 조사해 넣어보니 일본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과도기를 딱 그 시점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조정을 가만히 뒀으면은 조정을 더 받아서 그러니까요. 네. 다시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지금처럼 미국처럼 네. 미국은 그러니까 100까지 올라갔다가 2007년도에 한 60, 70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랬다가 이게 다시 70% 오른 거예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시면 원래 100에서 한 130, 140인 거예요. 원래 그 2007년에서. 근데 우리는 이때 조정을 겪었다 내려가서 더 갔다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고 이 상태에서 다시 70으로 한 거예요. 100을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더 올라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갭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건 이제 터진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때 제가 말을 13년도인가 뉴스타파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불러가지고 가서 방송할 때 얘기했죠. 그때 제 말이 그 당시는 최저점이었잖아요. 네. 미분양 날 때. 네네. 지금 집사라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다 그랬어요. 13년도에.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멘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그러고 나서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부양책을 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막 했어요. 한 10분 동안. 네.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다. 집값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경제 상태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옆에 있는 가신들이 계속 이거를 인위적으로 집값을 떠받치려고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멘트를 해요, 제가. 근데 다 자르고 딱 막 한 15분 20분은 지금 집 사면 안 돼요. 최저가요. 집 사지 마세요. 이래 놓고 맨 마지막에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요 딱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 끝까지 안 본 분들은 아주 한문도 저 제도 폭락론자였다라고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봤다라면 답이 뭐예요? 박근혜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하고 제가 딱 던져놨잖아요.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미워해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건 그럼 2015년도에 제가 또 인터뷰를 하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지금은 할 수 없이 집을 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선대인 그 박사님이 저보다 훨씬 유명해져가지고 네. 그 당시는 그분이 다 덤택을 쓰시고 네. 저는 이제 옆에 찌그레기로 있는데 요즘 네. 네. 요즘 제가 방송을 많이 나가니까 네. 그걸 봤던 다주택자, 네. 갭 투자자 이렇게 네. 성향이 안 좋은 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댓글을 쓰는 거 뭐라고 쓰냐 2010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네. 2010년도부터 폭락을 주장한 사람 뭐 네. 이래가지고 자꾸 저를 죽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본 사람들은 걔들을 욕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폭락론 저도 그때 한때 폭락론자였다. 다만 네. 그 요건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정부가 전 세계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올리려면 올립니다. 100%. 아까 말씀 주신 언론사들 있잖아요. 네네. 합동작전 비치면 이제 다행히는 유튜브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폭등하지는 않아요. 유튜브가 발전해서 속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안 속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시대는 이제 안 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인위적으로 유튜브에 너무 감사해요. 이런 우리 방송에 대해서. 솔직히. 예, 사실 이제 미국이 인위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의 그 거품을 예, 보통의 국가들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냈던 네, 게 예, 네,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프라임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서프라임 계층들이 그 일으켰던 담보 채권들을 묶어가지고 네. 증권화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저히 그 상품의 그 주식의 증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를 쓰레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 신용평가사들이 뭐 트리플A 잊어버리고 맞아요. 예. 그 수당 받아먹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증권을 여기저기 투자했던 투자 은행들이 결국은 예. 200년 된 뭐 리먼 브러더스나 이런 데가 다 그렇죠. 예, 하루아침에 그 실제 기초 자산이 됐던 네. 담보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무너졌죠.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쓰레기를 370억 달러 그러니까요. 썼어요. 예, 우리도 이제 네. 손실을 봤죠.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리먼 브러더스 신용평가사가 좋다고 표시를 해주니까. 네네. S&P나 뭐 이런 데. 그때만 1등이니까 네. 샀죠. 다 날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럴 수 있는 게, 또 미국이 그렇죠. 뭐 워낙 패권국이니까 그런 맞아요. 식의 터무니없는 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을 통해서 실제의 그 가치를 그 측정할 수 없는 상품을 통해서 위험을 감추는. 맞아요. 그런데 마치 우량 그 이 채권이냐. 그렇죠. 채권들을 묶어가지고. 정가 20범인데 네. 선행 20범을 만드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미국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뭐 수요 공급 법칙인데 수요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시장을 동원해서 가수요를 계속 아, 창출했던 거잖아요. 네, 금융을 맞습니다. 통한. 네, 예, 가수요를 계속 가짜 수요죠. 사실 실질적인 그쵸. 구매력이 아니라 맞죠. 금융을 동원한 구매력. 네. 그걸 계속 동원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하고 딱 직면하게 되면 이제는 도저히 정부가 거죠.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패권 국가도 아니고 글로벌 그렇죠. 패권 국가 아니고 예.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더 거품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많이 줄었죠. 예, 예, 예. 네, 맞아요. 2008년에는 사실 그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만들어냈던 안전 그 이 네. 지대가 있었던 거고 그거 예 그 힘 때문에 다시 사실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맞아요. 조금 상승이 되니까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투기 수요가 다시 붙고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단기 급등이 네. 이뤄져서 사람들한테 일시적인 배신감을 줬지만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모든 임계치를 다 넘어섰거든요. 다 넘었습니다. 다 넘어섰잖아요. 네, 네. 예, 특히 뭐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등이에요. 예. 뒤로 1등 뒤로. 네. 보통 이제 임계치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뭐 한 80% 85% 넘어가면은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무너질 네,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파생금융 상품의 등장으로 그게 이제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그 임계치의 예, 라인이. 네, 그게 이제 한 90%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90%, 95%까지는. 근데 우리는 뭐 103%니까. 1등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 비율이 10% 이상 높고. 네, 가계가 너무 심각해요. 네. 근데 그게 가계분들이 질려고 진 게 아니고 네. 말씀 주신 그 이상한 파생 상품과 네네. 우리는 또 전세 대출을 네. 정부가 보증해서 이런 그러니까요. 작태들로 인해서 네. 사실 우리는 그 서민들이 지게 된 거죠. 전세 보증 대출이 일종의 파생금융 상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원흉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정확히 보겠습니다. 예. 예. 실질적인 구매력이 아닌. 네. 맞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타인의 자본을 내 자본인 양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채 그 주택가격의 그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그 위험 그 지표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 게 예, 전세 보증금 대출의 확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최근에 뭐 하여튼 그거를 또 뭐 4억까지 해서 조금 더 늘려준다고 또 늘렸잖아요. 정말 나쁜 정부예요. 아니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젊은이들한테 네. 대출을 안 해주면 네. 전세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다 대고 그냥 청년 무신용으로 2억까지 그게 말이 돼요? 네네. 청년들이 초봉이 뭐 대기업 가면 5천 6천이지만 네네. 전국으로 따지면 3,5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4천이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2억을 만들려면 10년을 모아야 돼요. 쓸 거 쓰고서. 그것도 네. 아껴 쓰고서. 근데 그 돈을 그러면 나중에 갚게 만드는 가격 수준대로 집값을 올려버린 거잖아요. 떠받쳐가지고. 네, 네. 근데 만약에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전세 가격이 내려오면 그렇죠. 그 돈을 안 빌려줄 네, 수 네, 있는 네. 거를 네. 이 정부가 아주 교묘하게 네. 6.21 대책 때도 임차인 도와준다는 명분 아래 임대인의 양도세를 다 깎아버리질 않나. 요번에도 네. 보면은 또 조정 대상 푼다고 뭐 경제 이러면서 뭐 다 풀어가지고 지금 집을 팔렸던 사람들이 집어넣게 만드는 이상한 정책들을 네. 그러니까 무늬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묘히 부자들하고 다주택자 투기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전세대출이 네. 올라가면 다주택자들이 아까 우리 여걸세 나왔었잖아요. 네. 여걸세 줘야 되는 판에 만약에 자기가 3억짜리 저 빌라를 갖고 있는데 전세가 2억 5천이야. 그죠? 네. 신혼부부가. 근데 이분이 금리가 높아지니까 부담돼서 나가겠다 그랬더니 왜 더 이상 하긴 뭐하니까 자기가 4억 그런데 전세대출이 4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억이 아니라 야 우리 3억 5천으로 다 같이 받자 이러면 전세대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 자동으로. 그러면 3억 5천이면 이자율 3억 12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럼 막 이사하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눌러앉게 되잖아요. 아, 됐다 네. 30만 원 더 내지. 그러면 그분이 쓸 수 있는 30만 원이 시장에 쓰이지 않고 은행에 넘어가잖아요. 이자가. 네.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거를 네. 정부가
축혀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의원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확 어떻게 좀 정신을 네. 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없이 아주 하잖아요. 아유, 사실 저는 근데 정부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막연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는 형태의 정책을 발표할 게 아니고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보고 맞아요. 예, 좀 미래에 다가올 어떤 리스크들을 대비할 정책들을 전혀 그런 거 안 하던데요? 준비해야 되는데 아, 지금 심각합니다. 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뭐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욕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예 그 청각 테스트를 다각도로 하느라 바빠서 아니, 우리 국민들 요새 이비인후과 네. 지금 사람이 장사 예. 잘 된대요. 국민들이 네. 내 귀가 이상한가 제대로 듣고 싶어가지고 다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한 번 하고 오셔서 또 듣는데 그럼 또 들어도 똑같대. 아 그러니까 정말 그 너무 답답해요. 코미디죠, 가계부채도 지금 사실 이렇게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제 뉴스가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실제 그 우리나라 경제의 그 여러 위험 요소들에 비해서 맞죠. 뉴스량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안 내고 있죠. 네, 네. 다 정치 뉴스예요. 그리고 그 정치 뉴스가 너무 수준이 낮은 것들이라 정치에 대한 그 혐오나 아니면 정치에 대한 불신만 그 높여주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전혀 신경 안 쓰죠. 네, 경제와 관련된 그런 대책을 모색하는 뉴스라든가 혹은 실제 경제가 지금 이번에 복지 예산도 줄인 걸로 제가 아는데요. 노인 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예산 뭐, 줄이고 예예 그러고 있어서 그게 뭐 왜 그래요, 의원님 도대체? 그게 이제 뭐 아니, 정치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아니, 뭐, 그분들이 왜 그런지 아실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도대체? 저축당은 늘 그래요. 늘 그렇습니다. 아.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 제한법도 그러니까요. 66%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자 제한법이 60%가 넘었던 게 그리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40%가 넘었어요. 와, 지금은 몇 프로예요? 지금은 20%인데 20%. 우리 정부가 사실 그 거의 29%였던 거를 20%까지 20%까지 끌어내린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예예 그 계속 내린 거죠. 잘하셨네요. 그 굉장히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업자가. 토해내야 되고 부당이득입니다. 그건 신고하면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끝이에요? 아니 토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네. 그렇죠. 네. 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이자제한법 초과에 대해서는 법률로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그 이제 벌금. 그럼 100% 1천만 원만 받겠네요. 아니 이게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자제한법 그 위반의 사례가 정도에 있어요? 따라서. 그걸 받은 사람이? 그 거의 없죠. 그걸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이자제한법을 어겨가지고 벌받은 사람이 3명밖에 안 된다.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발표도 안 해요. 제가 더 재밌는 발표도 안 해요? 예,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우와. 어제 제가 네. 그 주빌리은행 그 사건을 아실 텐데 요즘 뉴스에 뭐 나왔더라고요, 압수수색 그 압수수색하고 뭐 그래서 예, 공익 캠페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지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저쪽 당 사람들한테는 한 기업과 그다음에 시민구단과 시민단체가 공익 캠페인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썼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그 뒤에는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일을 안 해봐서 그렇죠. 돼지밖에 안 보이죠. 네. 근데 아무리 뒤져도 한 6년째 지금 계좌를 6년째 한 거예요? 6년째 계좌를 뒤졌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났어요. 당연히 다 그 공익 광고에 썼고 2년 동안 캠페인을 진행했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어제 한 그 검찰 출입 기자라는 분이 이제 찾다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된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열심히 찾고 계시죠. 검찰 쪽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2014년에 그 이제 원래 그 주빌리은행이 희망살림이라는 네? 사단법인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희망살림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서울시에서 대부금융협회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 그래서 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업체들이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될 그 이제 초과로 받은 이자에 대해서 네, 25%. 예, 근데 그 중에 미반한 이자를
희망살림에 기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임서 그런 그 공문을 보내도 문제 없잖아요. 문제 있습니다. 아 왜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왜 일이거든요. 말이 안 그러니까 아니 이자 제한법을 어겨가지고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반환하는 건데 반환은 채무자한테 해야 되는 거죠. 네? 반환은 채무자한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채무자한테 해야 되는 거죠. 예, 채무자한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다. 아니 그럼 박원순 시장 그쪽 거기서 받아서 채무자를 찾아서 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게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돼서 말이 안 된다. 나는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기부를. 아 그런 얘기가 나왔단 얘기예요. 예, 했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공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 기자가. 그래서 뭐 기자가 발견했겠습니까. 저기 그 아니 그 홈페이지에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 공문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찾아보려다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네. 굳이 저 법적으로 따지면. 아니요, 아니요. 그 공문의 출처가 어디냐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금감원인 거예요. 금감원이 보냈다고요? 네, 네. 아, 그럼 게임 끝났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정말 웃기네. 금감원이 행정 지침을 내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결국 토해낼 거니까. 네, 네. 너희들이 안 할 거 뻔하니까 여기서 네. 일 좋은 착한 일을 하는 데다 보내라. 공익 활동에 써라. 근데 그거는 그치.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런 식의 그 행정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 결론은 서울시가 보낸 게 아니라 금감원이. 예,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도 대법 관리 감독을 하니까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침은 아 금감원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네, 서울시는 또 대부업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 다음 예. 처리 과정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됐고. 네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한 아니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우리는 문제가 없고 그때 당시에 금감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심하게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일단은 첫 번째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바가 없고 두 번째는 그거는 금감원의 위법 행위를 감싸주는 오히려 위법한 그렇죠. 행정 지침이다. 벌을 안 내리고 네. 도와준 지침이죠. 그렇죠. 대법체를 도와준 지침이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갑자기 그 임의로 그 분명히 희망살림만 끼지 않고 좋은 일이네요, 뭐. 여러 단체들이 거론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관련된 단체들에 기부하라고 공문을 보냈을 거는 같아요. 그 금감원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그러면은 서울시에다 그런 행정 명령이나 지침 뭐 협조문을 보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네, 네. 뭐 좋은 일 아니야? 좋은 일이 아니라 그거는 금감원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고 의도는 그러니까 제가 좋다는 네. 의미는 네. 서울시나 주빌리 입장에서는 네. 전혀 문제없이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른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따랐는데요. 네.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는 싸웠을 거예요. 아 주빌리는 아니고 서울시가 그랬다. 서울시가 그냥 공문을 그냥 보냈어요. 그 지침에 따라 그 대부금융협회 보낸 거고 우리는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네요. 없고 기부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금감원에 왜 위법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을 그렇죠.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그렇겠죠. 예, 그거를 무슨 그걸 공익활동에 써서 마치 위법 행위를 공익 활동으로 퉁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게 되네요. 네, 일단은 그 벌을 받고 위법 행위에 따른 그 벌은 벌대로 받고 예, 벌칙을 받고 그 돈에 만약에 대해서, 예, 초과 그 부당 이득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채무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기금을 만들고 나이스. 예, 그 기금을 막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든 법률이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휴먼 예금이잖아요. 나이스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같으면 요구했을 거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고 2015년에 그런 공문이 금감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면 저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박 시장님이 특별히 희망살림을 좋아해서 그런 공문을 썼을 거라고 의심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금감원이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셔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자가 꼬랑내리네.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어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면은 그 사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요. 원금도 안 갚아도 돼요.
예, 그래서 불법 대출은 그 엄단을 하는 말씀하신 거죠. 독일의 그 법률입니다. 독일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독일 법 체계가 그래요. 아니 그 의원님이 연구하시고 정치 소비자 그 소비자 그 신용 그 소비자 보호법 체계에 해석이 돼 있어요? 네네네. 어디 있어요 그 책이? 그 책이 아니고요. 그거는 네. 자료로 아, 다 나와 있어요. 네, 법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해석된 법령 자료를 갖고 계세요? 아니 그거는 이미 정리돼서 금감원에서도 발표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아. 그 소비자 그 신용 소비자 보호 법 체계. 그래서 독일은 그 연구 뭐가 있네요. 예.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 아 그래서 하신 분이 계시네 그 네, 연구를.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엄단을 독일이 가장 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논문 형태로나 보고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찾아보게요. 아니 그거는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봐야 돼요? 자료를?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 그 신용소비자 보호법제화에 관련된 그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그 저기 연구를 많이 하셨나 채권법 채무자와 그 채권의 관계에 관한 채무자 보호법을 별도로 보고서도 만들고 입법 예고까지 했어요. 그 입법 예고의 설명 자료에 나옵니다. 아 찾아보면 나오네요. 네. 금융이 와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법률이 그 어느 법 책에 몇 조 몇 항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알겠습니다. 저도 제 책에는 그 보고서 중에 들어있더라. 예, 독일의 법 책에는 실제로 그 예 소비자 그 신용 소비자 보호 법 체계와 관련해서 너무 좋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후보 시절에 그 경선 때 그 이 가계부채 3법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게 강력하게 엄단하는. 불법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냐면 예, 불법 대출에 대해서 이자 제한법까지는 이자를 수익을 보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걸리면 초과 이자를 받은 게 초과 수익이 되는 거고 걸려도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없고. 예.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옵션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 국힘 의원님들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없으세요? 관심이 많죠. 아주 우리랑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반대로 관심이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정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반대 관심이요? 이자 제한법에 그 최고 금리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면 네, 안 된다. 아, 진짜요? 네. 그거 갖고 그 매번 싸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야, 그 법은 그 이 그 시장의 원님 제가 화날라 그러니까 와 화날라거든요. 네. 아니, 독일이면 선진국이고. 네. 이미 성문법이 그쪽에서 제일 출발했고 로마서. 아, 좀 심각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저 네. 민주당 분들도 다 이해를 못했다지만 국힘은 더 심각한 거네요. 아 그렇죠. 우리는 매번 이제 저축당이랑 싸워서 이자 제한법을 계속 찔끔찔끔이나마 내려온 조금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협상의 결과물로 저도 시원하게 사실 기준금리가 뭐 그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이 왜 전달이 안 돼요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뉴스가 언론의 문제구나. 언론이 뉴스가 해줘야 예 되는데. 맨날 이런 정책적 뉴스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 제가 그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책 뉴스는 안 나온다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민생 뉴스잖아요. 엄밀히 그렇죠.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거 이런 거 안 나오죠. 정말 언론사들 네. 진짜 쓰레기네요. 어떻게 정치가 그 특히 뭐 우리 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또 듣고 예. 그렇게 좋은 내용들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네네. 의원님이나 민주당 쪽에서 만드신 분들이 언론사에다가 홍보 이렇게 보도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이 하죠. 아 많이 해요? 네. 근데 안 나와요? 그럼요. 와, 네. 그 기자분들이 대놓고 안 내나요? 아니면?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하나요? 일단 그런 걸 특종으로 보지 않죠. 그리고 사실 아니 기자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뭐가 들었길래 조회수는 언론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언론 소비의 그런 여러 문화도 조금은 이제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렇게 싸우고 말장난하고 이런 기사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노력해가지고 그 가맹점 수수료 낮춰서 칭찬하는 기사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정치는 욕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훔친 거 아닌가요? 네. 칭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민생 챙기려고 민생 법안들 뭐 스토킹 방지법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잘한 거는 칭찬 못 듣고 조금 실수하면 굉장히 크게 야단 먹고 주시나? 예 그래서 예, 또 저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애환을 조금 아는데 저쪽 당하고 비교하면 정말 열받죠. 저쪽 당은 정반대의 의식 자체가 예 의견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식 보수가 아니네요. 네. 보수는 원칙과 네네. 국민을 위해서 하는 보수가 건데. 아니에요. 예 그냥 정말 소수 부유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 대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변희재 네. 대표님과 그분이 만날 다 가짜 보수라고 네네네. 그 말이 좀 맞는 거 아니신 말씀이십니까? 좋은 분도 분명히 많으신데 보수에도 그렇죠? 그렇지 예전에는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나라 걱정 네네 원칙을 네. 지키고 그래서 우익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네, 애국적이고 지금은 약간 네. 완전 그게 아니죠. 저쪽이잖아요. 네. 저쪽이잖아요. 친자본, 친재벌, 친일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그런 면에서는 반민생. 예, 정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과 원칙에 기반해서 정치를 해요. 그러니 노인 일자리도 없애고. 그 자체가 너무 네.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상급식도 대놓고 반대하고. 아, 그러네요. 이게 예. 족적을 더듬어 보면 네. 무상급식 주 5일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했고. 일 더 많이 하라고. 네. 그 최고금리 인하하면은 서민들은 다 사채로 내몰릴 거라고 얘기했고. 네. 지금 얘기하신 걸 정리하면 큰 줄기 엄청나네. 이거. 네, 그것과 끊임없이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좀 싸워왔다고 생각하시는. 아, 근데 제대로 싸워야죠. 예, 네, 좀 싸우려 제대로 싸우려면. 위원님이 잘못 싸우셨다는 게 아니라, 예. 위원님이 열심히 다 하셨다라면, 예. 그거를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어깨동무해서 확 가야지 왜 못 가요, 근데? 아니 그래도 열심히 조금씩 가는 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참 보면 저는 국회에서 있으면서 느낀 게 그 국회는 300명의 거의 그 만장일치제 비슷하게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이죠. 그리고 이제 소위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 의사가 있으면은 아예 이게 그 결정 자체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여기서 질문하되겠다. 네. 시청자를 대변해서. 소위의 의결 정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결 조건이. 어쨌든 과반 이상이죠. 과반 이상인데 지금 말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 참여한 그 소위 의결에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게 그러니까 그 과반이면 법률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결 정족수고 과반이 참석을 해서 정족수는 채웠는데 예 채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면은 의결 방식은 그게 관행입니다. 만장일치예요? 그게 그 법률로 있는 건 아니에요. 관행상 정말 나쁜 국회의원들이네. 그럼 자기들끼리 얼마나 지금 지지고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토론하라는 의미로 이왕이면 그 소위에서라도 투표를 해야죠. 소위, 민주주의에서 예, 그 소위에서라도 좀 그 토론을 통해서 좀 의견을 좁혀서 아, 그러니까 토론하고 나서 의결을 안 해요? 해야 안 되는데 소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하면 돼요. 근데 꼭 네, 안 하잖아요. 그 의결 자체를 미루죠. 그리고 진짜 잘못된 정말, 거는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거 그겁니다. 제가 진짜 폭로하고 싶은 거 중에 하나가 정말 법안 소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국회법 다 개정해가지고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아마 월 2회 이상 해야 될 거예요. 1회인가 2회인가. 안 할 경우에 또 벌이 없겠네요. 없죠. 네. 이런.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미치겠는 게 우리 당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자 그래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실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니까 저쪽도 네. 똑같이 얘기하니까 둘 다 면피가 되잖아요. 근데 저쪽 당은 실제 그거는 출석률을 그 소위 출석 있잖아요. 출석하고 있어요? 이석. 예, 그거 딱 그거는 있어요? 그게 아마 그거 보관 연도가 20년이 아니면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죄송합니다. 쓰레기분들이 좀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아, 계시 저쪽 당에 많이 계세요. 아니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런 거 다 네. 분류 정해져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그 사실 이 소위 결국 법안 소위를 많이 열어야 이게 치열하게 법안에 대한 정책 토론이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이 법안 소위가 많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안 문제가 열어도 되는 거예요. 뭐 규책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제 막 언론에서 이제 정책 그 입법 성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서야 다급하게 뭐 예를 들면은 글자 한 글자 바꾸는 법안들을 주룩 올려서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법안들 있잖아요. 와. 네. 이 영상을 모토로 의원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하던 의원님이랑 같이 하던 네. 정말 죄송한데 네. 국회의원을 판다 그런 유튜브 하나 열어야겠는데요. 물론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국회의원과 나쁜 국회의원을 그 구분하는 거. 방법부터 예, 해서 예, 네, 네. 국회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국민을 네.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엄밀히 보면 자유롭게 네. 노는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 힘 빠지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맨날 싸우잖아요. 네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네네.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저도 이제 좀 알았죠. 아, 거기서 안건을 안 올리고 이러면 아니, 그런 쓰레기 후진국 정책 어디 있습니까? 네. 외국도 그래요? 그 외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우리나라 고쳐야겠네요. 네네. 아, 그런 프로 한번 해보실 용무 네. 있으시면 제가 만들어준다. 아니 그러면 네. 국회의원들이 건강해지시면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잡고 하는 일들이 잘 진도가 나갈 거고 나라가 좀 선진국으로 바뀌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사실 너무 심하네요. 그 20대 국회 마지막에 그 우리 당의 이제 초선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실제 그런 그 이 예를 들면은 뭐 출석이라든가 주요 그 이렇게 회의 출석 그리고 이제 그 이 정책 그 예, 법률 예, 법안 소위 같은 거 예산 소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임위 그리고 점유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본회의 출석률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그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는 뭐 하루에 뭐 300개씩 법안을 처리하거든요. 300개요? 네. 하루에?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서로 국회의원님들끼리 소위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쳤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그 어떻게 보면은 본회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본회의에서는 아주 첨예한 법안 한두 개만 그것만 갖고 다투는 예, 그것만 것만 뉴스에 나오는 거고 예, 반대 토론과 찬반 토론이 있는 나가고. 거예요. 예,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이 이견에 대해서 다 조정해서 좁혀서 예, 본회의에 올라오기 때문에 본회의 출석이나 이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법안 소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강한 그 이 직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20대 국회 이제 초선들이 우리가 강하게 너무 주장을 했었어요. 국민 입장에서 네. 한 국민 입장에서 네. 항상 그 알고 싶었는데 네. 의원님 얘기 되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상황이 네. 네. 여기서 또 깨닫는 건 아, 의원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겠다라는 건 이해가 완전히 돼요. 왜? 근데 그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그렇게 진도를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포털에서는요, 그 본회의 결성률이 높아요. 이해됐어요. 왜 높으냐면요. 아, 얘기하시려고 상임위 얘기를 이렇게 하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바보 같아갖고 처음에 그 뭐냐면 100% 참석 안 할 거면 참석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갔어요. 그래서 토론회 갔다가 거기에다가 좀 신경 의원님들은 다 본회의 가는데 저는 계속 토론회 있었던 거예요. 다른 그 토론회 하시는 분들도 네. 다른 이제 그 시민단체랑 토론회 하는 걸 계속 참석하고 토론회나 세미나에 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제 그 이렇게 제안한 민생 의제들 토론회에 그게 우리 제 의원님이 결성하신 거는 다른 분들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회의, 더 좋은 일을 하시다가 못 가신 거예요. 본회의 결성률은 의원님들은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거기 1분만 앉아 있다 나와도 결석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네. 국민들은 네. 오 완전 이해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본회의장이 텅텅 비었는데도 본회의장 그 결성률은 다 의원들 전부 보이잖아요. 다 높잖아요. 결성률이 되게 낮아요. 전체 의원들. 그게 이제 그 사실 집계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아, 결석을 했더라도 그 시간에 어떤 토론회나 시민단체 일을 하고 있다라면 조금 결석이 아니라 봐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노하우가 제가 가서 잠깐 가서 1분만 앉아 있다 나오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죠. 진짜요? 1초만 앉아 있다 나와도 대학교 돼요. 저기 뭐 그러니까요. 땡돌이보다 그거보다 더 심하네. 심하죠. 아,
아유, 너무 심하다, 국회. 네. 우리 의원님께 너무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아, 의원님,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모시든지, 네. 방송을 같이 하든지, 네, 좀 해봐야겠다. 네. 너무 시간이... 재밌는데요? 아, 네. 하여 그 얘기 접어두고, 네, 네. 의원님, 우리 이제 경제 네, 하여튼,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네. 또 마무리 한 5분 정도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한문대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쭉 그, 예, 저도 이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그 실제 흐름을 그 거의 같이 이렇게 교수님하고 방송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두 달 동안 이렇게 실시간 흐름을 보면서 야, 진짜 이제는 과거처럼 이제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다시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 허탈함을 주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구나. 오히려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이제 지금은 너무 이게 그 거품의 정도가 조금 심각한 수준까지 네. 갔기 때문에 이게 그때 급락할 때는 또 이렇게 너무 충격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진짜 이 폭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높죠. 근데 이제 왜 그 민스키 이론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시점 되면은 건전한 그 부동산 그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건전한 자산마저도 내다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내몰리는 네. 예 그래서 그 전반적인 어떤 경제의 붕괴까지도 그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맞아요. 될 때인데. 참 지금 정부가 대통령의 거짓말을 아니 대통령의 욕설을 이렇게 좀 예 커버치느라 바쁘다는 게 일을 안 하고 네 참 그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할 일들은 안 하시고 네. 부부싸움만 하는 꼴이 된 네,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네.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우리 그 이 방송을 그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쵸. 교수님께서 자주 매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준비하면 좀 될지에 대한 대안도 네. 조금씩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하시고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자분도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금 뭐 무주택자, 유주택자, 뭐 다주택자 갈 거 없이 경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돈에 휘둘리지 마시고 몸만 살아있으면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은행을 통해서 또 어르신분들도 회생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찾아도 되고 또 길이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일단 몸이 건강하면 5년, 10년 지나면 또 해가 또 뜨는 것처럼 또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오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주위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희망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 위기를 우리 경제 모든 곳에서 우리 의원님과 또 이정원 대표님과 저희 하는 방송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잘 극복한 다음에 또 밝은 내일을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예 여기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